하지만 이 같은 세계 인류 상품 수가 경남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어서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국내 조선소가 생산하는 LNG 운반선 등 모두 154개. 정부는 매년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정되는 경남의 세계 인류 상품 수는 지난 2011년 9개에서 올해는 4개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세계 인류 상품은 59개. 이 가운데 70%는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고 경남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경남의 수출 상품의 첨단 기술 비중은 10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저위 기술은 배로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경기도의 7.6%에 불과하는 등 충청과 경북 등 타 지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과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과학기술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기관 수요에 맞는 그런 과기원을 유치해서 우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해야. 미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